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오셨네? 네. 아시겠지만 저는 그 KTK 아카데미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네. 이거 여름학기 이 비하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 비용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뿐이 없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DC 바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ABA에 인가된 로스쿨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들이 바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과목 중에 26학점만 취득하면 플러스 법학사가 있으면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LLM에 진학하시는 분들, LLM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직장을 유지하시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겠다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97% 이상은 거의 다 직장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령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물론 70대도 있으시고 하시지만 그 연령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기보다는 자격증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미국 로스쿨을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또 필요한 업종에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17학점, 그 다음에 겨울에 9학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과정이고, 26학점을 그 다음에 만약에 법학사를 가지고 계시면 요번에 여름학기 17학점, 겨울학기 9학점 그 다음에 하시면 2020년 7월에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기간은 상당히 단축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조금 기간을 좀 늦춰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한 8학점 정도, 그 다음에 9학점, 겨울에 9학점, 다시 여름에 9학점, 뭐,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인텐시브하게, 과정을 하시고 빨리 끝내시는 게 낫지, 너무 질질 끌면, 그거는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라고 하는데, 여기 데이튼에 오하이오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걸 하십니다. 이거 안 된다? 포인트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거 연결해봐요. 그죠? 어디다 해야 돼? 다시 머리다 주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비하기 과정은 됩니까? 네, 됩니다. 비하기 과정은 맨 처음에 플로리다 코스트 오브 스쿨 오브 로라고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 오브 로라고 해서 FGSL이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후에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UDSL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GSL이 그대로 UDSL로 이렇게 승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University of Connecticut은 지금 비하기 과정을 하다가 지금 복수하기로 해서 바뀐 과정이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데이트는 사립학교, 뭐 1850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인 데이튼에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학교 세계야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설립연도가 1850년대에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ABA에서 뭐 계속, 잘 했던, University 때문에 ABA 인가를 안 받을 위기는 없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평가를, 하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비하기 과정 하다가 내가 한 17학 좀 들었는데 이 비하기 과정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 명이라도 26학점을 내가 8학점 또는 뭐 3학점, 4학점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26학점을 다 못 봐가지고 내 DC바를 못 본다라고 하면 우리 MOU상
여하간 다 26학점을 채울 때까지 University of Dayton하고 계속 들을 수 있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생긴 규정 것도 아니고 이미 뭐 6, 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C바에서 규정이 자꾸만 바뀌는데, 뭐,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DC바의 규정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DC바의 추세는, 규정이 완화되면 완화됐지, 강화되진 않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DC바에서 올려온 그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 과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 다음 26학점을 24학점으로 줄여서 이렇게 좀 더 완화된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또 개정안이 올라온 거고 의견이 올라온 거지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간 그 추세가 DC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지 강화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답은 제의 대답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1922년에 설립되었고 ABA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미국 로스쿨 협의회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의 정회원이다. 현재 JD는 정원 300명 이외에 2년제 JD 과정도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도 JD, LLM 과정도 새롭게 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비하기 과정 소개 그러면 뭐 저희가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째 워싱턴 DC 바 시험 응시 필수 자격 요건인 미국법 26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구성된 합리적인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서 회사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컨츄렉을 다른 데서 듣고 또는 컨츄렉을 듣고 또 컨츄렉을 들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LLM 다닐 때 컨츄렉 1이 있고 컨츄렉 2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티튜션 로도 1이 있고 2가 있었고 시빌 프로시저도 1이 있고 2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과목이라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8학점, 여름학점 듣고 겨울학점, 9학점 듣고 또 여름학점 8학점 듣는데 9학점 듣는데 이때 또 과목이 또 이렇게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다. University Dayton School of Law 현지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학기는 4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5일부터. 그래서 그 전에 등록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그 바시험이 LLM을 나오셔도 캘리포니아 바나 일단 뉴욕 바는 못 봐요. LLM 나오시면. 그다음에 4년제 뭐 그 법학사를 나와도 왜냐면 법학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로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서는 변호사 시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반은 닫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호사들만 또는 로스쿨 졸업생만 볼 수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규정도 지금 뉴욕하고 똑같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여하간 어플라이 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좀 디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DC바를 LLM 나오시든 LLM 나오셔도 거의 DC바가 유일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알래스카도 있긴 한데 알래스카는 400점 만점에 280점이 합격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 알래스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알래스카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자격 요건에 보니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지빌리티는 각 본인들이 스스로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26학점이야 당연히 저희가 몇 년 5-6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당연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다른 주 뭐 워싱턴 스테이트. 우리는 워싱턴 DC잖아요. 근데 워싱턴 스테이트는 또 한번 LLM을 취득하신 분들은 비하기 과정 무조건 DC반만 볼 수 있습니다. 뭐 LLM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각자가 이렇게 엘리지빌리티는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6학점을 따고 그 다음에 법학사가 있어야 되는데 법학사는 여러 개로 딸 수 있습니다. 독학사로도 딸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로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입을 해서 또 딸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물론 뭐 강남대학이든 뭐든 이렇게 편입을 받아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남대학에 수원에서 강남대학에 각각 와서 강남대학교로 해서 야간으로 해서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이버대학교에서 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학년 편입하셔서. 그리고 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빨리 따는 건 독학사예요. 그래서 1년에 1, 2, 3,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면제가 되실 거예요. 면제가 되시고, 왜냐면 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3, 4단계 시험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골 때린 게, 3, 4단계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면 다시 내년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학사는 내가 어느 정도 법학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60점 이상 맞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LM으로 가시는 분들도 한 6학점에서 8학점 정도를 듣고 가십니다. 듣고 가시는 게 좋고, 왜냐면, 2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LLM에서 또 requirement 과정,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legal writing이라든가, 뭐, introduction law 같은 거는, DC바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30학점에서 32학점 정도를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되게 버든이 심해요, 부담이. 그래서, 여기에서 한 6학점에서 8학점 정도는 듣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여름 학기 지금 하는 거, 4월 15일부터 하는 거, 17학점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점당 975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시는 교수진들은 UDSL에 계시는 슈미트 교수님, 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랑 좀 연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좀 많게 보여서 그렇지, 조금 젊어요. 되게 나이스 하십니다. 잘 가르치고, 그래서 과목은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 Criminal Law, Procedure.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가 한, 10위권 안에 드는데, 원래 하버드 가시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셔서 이쪽으로 가셨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공부 엄청 잘했다. 버지니아, 마이애미 나오시고. 전직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업으로 조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코스트들이 다운사이즈 하면서 고향인 오하이오 데이튼으로 다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학위 과정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페이서? 발음하기도 힘든데, 요 분 또 인도계신 것 같아요. 하버드. 하버드 제이진 나오셨네? 그쵸? 그 다음에 PhD도 컬럼비아 나오고, 하버드 또 박사까지 하셨어요. 가방끈이 길죠. 원래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잘 가르치십니다. 라고 보시면 교수님은. 그 다음에 여기 윌리엄 교수님. 엄청나게 키가 좀 크십니다. 한 190cm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그래서 비즈니스 아니면 못 하세요. 그 이코노밍은 다리 사이즈가 안 나오셔서. 예, 그래서 비즈니스 이분 때문에 비즈니스 끊어드렸습니다. 이분 때문에 뭐 투자할 만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슈미트 교수님하고 친해서 그 개공 교수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가르치십니다. 세 분 다 진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잘 가르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하버드 나온다고 다 잘 가르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달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잘 하시고, 그 다음 한국을 일단 좋아해. 한국 학생들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정말 나이스 하신 교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예,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라.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수진은 지금 슈미트 교수님, 뭐 윌리엄 교수님, 뭐 이렇게 다 세 분이서 가르치시고요. 여기 일정 보시면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가르치십니다. 3학점 컨트롤에 컨스티튜션 4학점 슈미트 교수님 계속 가르치고, 5월 1일부터 5월 16일, 그 다음에 5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일단 쉬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5학점을 해가지고 두 달 정도에서 두 달 반 끝내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두 과목 하고 한 달에 조금 쉰 다음에 정비기간 갖고 프로퍼티 토치, 시빌 프로시즈 내리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스케줄링 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하고 아카데미가 8월 말 월요일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정을 마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보시면 그래서 컨츄레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BA에서 인정된 그 학점 기준이 시간이 1학점당 12.5시간을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1학점당 12.5시간. 그거 지키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당히 빡빡하게 합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뭐 세러데이는 뭐 6시간 또는 8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키시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들게 하셔야지 단기간에 우리가 또 DC발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25일날 수업 9번 끝나고 하나 둘 3일 쉬고 4일날 시험 봅니다. 그렇죠? 이거 계약법을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9번 수업하고 한 3일 쉰 다음에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것도 영어로 그렇죠? 이게 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열심히 하시면 학점은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 학점을 이렇게 그렇죠? 네이티브도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ABA 규정을 지키면서 충분히 따라오시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지 않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뭐냐 또 조교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미국 시험은요 솔직히 중요한 것만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잘 못 듣더라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되게 그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십니다. 아시겠지만 저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340만 원 갖고 나이 서른에 무작정 그냥 그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로 그냥 무작정 간 거거든요. 제가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을 하고 27일 날 340만 원 갖고 그냥 무작정 간 거니까 JD가 뭔지 LLM이 뭔지 저는 만약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런 과정을 했을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가서 딴 거기 때문에 눈물 겨웠죠. 여하간 그랬는데 딱 3년 반 만에 제가 인디아나 블루미턴을 붙고 시험을 봤는데 1학기 때 올해일을 맞았어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꽂아놓으면 왜? 우리는 앉으면 안 일어나. 그렇죠? 앉으면 그리고 우리한테는 리딩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또 우리들을 또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암기력.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래서 F, 어떤 분은 F는 안 주나요? 줍니다. 왜 안 줍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가이드하는 거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걸 또 들으시고 하시면 F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왜 열심히들 하세요. 다들 돈을 많이 내고 들으시는 거고 직장생활 하시면 또 헐레벌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듣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 어느 정도는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이드를 잘해드립니다. 잘해드립니다. 정말 여기 거의 세네 명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1대1 마크는 못하지만 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저희가 뽑아드리고 합니다. 물론 시험지는 유출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지도 그날 시험 당일날 와요. 교수님이 그리고 교수님은 떠나시죠. 자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받아서 그날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나눠서 시험 보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다 모든 기출문제가 릴리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이 한 그 강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대한 부담은 없고 오히려 출석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석은 되도록이면 아니라 꼭 많이 해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듣고. 많은 돈 들였는데 그래도 이거 여름학기가 다 듣고 나면요. 귀가 뚫립니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좀 쉰 다음에 6월 달
6월 24일 날부터 프로퍼티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엄청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예, 학점 받는 거에는 그래요. 지원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뭐 다 됩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된다. 법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법학사뿐만 아니라 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된다. 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학사를 가지고 계시는 보다 법학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 3분의 2는 법학사를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통대든 사이버대학이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점은행이든 아니 독학사든 같이 하시면서 비하기급 과정도 같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법학사를 다 따고 그다음에 비하기 과정 또 다 듣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따라서 그러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법학사를 들으시면서 같이 그 비하기 과정을 듣고 그다음에 법학사를 취득한과 동시에 그 다음 시험부터 시험을 보시는 거고 아시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 맨 마지막째 주 화수, 7월 맨 마지막째 주 화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법학사를 봄학기에 딴다 그러면 여름 시험, 7월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기 졸업해서 내가 여름에 딴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월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2일까지 학점당 975불을 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학 원서 작성법은 충분히 이거는 굳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그 안내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는 한 번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샘플까지 해서 아마 딱 해가지고 드리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얼마 쉽잖아요. 뭐 풀네임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이 풀네임은 여권 네임하고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되도록이면 반드시 여권하고 똑같이 쓰셔야 된다. 나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풀네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생년월일입니다. 물론 남성 여성도 중요하겠지만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틀리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이메일 애드레스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UDSL에서 이메일 오는 게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항상 스팸 메일 혹시 뭐 오는 메일이 있으면 잘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DC바에 또 어플라이를 하면 그 DC바에서 또 이메일 오는 게 또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내가 지원하고 나서는 스팸 메일도 한번 확인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작성하는 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성하는 걸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강 실장이나 이 과장 또는 양 이사님한테 충분히 물어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친절하게 우리 그 직원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시면 되고 저한테도 뭐 전화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강의장은요. 강의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카데미 수업은 여기서 하는데 강의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3번 출구 나오자마자 계속 직진. 그럼 여기 관악구청입니다. 아니면 여기 버스를 타면 관악경찰서 앞에서 딱 내리면 캠브리지 하우스가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앞에서 두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가 3번 출구에서 저는 그냥 걸어와요. 아마 한 10분 정도 걸린다. 7분에서 10분 정도 쭉 오시면 캠브리지 하우스에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고 수업은 월, 수, 목, 금. 주말은 토요일 날. 그래서 저는 7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10시부터 6시까지 하면 점심시간 1시간 하고. 그래서 좀 수업이 타이트하게 있는데 단기간 내에 수업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다 무난하게 26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 약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출석부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부를 놔둬요. 그럼 거기에 서명을 하셔야 된다. 부득이 결석할 경우, 부득이 결석할 반드시 사전에 결석 예정임을 알려주시고 전화든 나중에 증빙서류 사무국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뭐 출장을 갔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시험은 수업 종료 후에 단 한 차례 치르게
되나 중간에 교수님이 간단한 퀴즈를 내거나 과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국에서 학우분들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퀴즈나 과제가 나갈 수 있는데 거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의 또 재량이죠. 퀴즈나 과제가 나가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학점 할 때 숙제나 이런 거 과제나 퀴즈가 나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정해 보면 혹시 나갈 수 있다. 혹시 그러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안내해 드리겠다. 시험은 객관식 MBA 과목 객관식 MBA 과목 7번만 배우니까 객관식하고 주관식 혼용으로 출제됩니다. 파트별 비중은 교수님에 따라 달라지는데 6대 4 정도 5대 5 객관식 6 뭐 주관식 4 또는 객관식 5 주관식 5 이렇게 됩니다. 시험은 강의 자료에서 주로 나오며 과목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시험 당일날 못 치시는 분들은 얘기를 저희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조절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못하지만 그래서 시험일이 다 수업이 끝나고 3일 정도 남으니까 앞뒤로는 저희가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혹시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무조건 사무국한테 일단 상의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상당히 많이 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의사항 시험은 주로 강의 자료에서 출제되고 별도로 교과서나 책을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 다 구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PPT 자료로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책 엄청 비싸요. 막 200불 막 그쵸 150불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교수님께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에세이나 객관식 문제를 수업 중 풀어주시니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공부한다면 학점 취득은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백지를 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백지를 내지 않는 한 이러면 어떤 분이 F 맞으셨어요. 나 백지 내지 않았는데 문제를 그대로 쓰셨어요. 문제를. 그거 백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지를 내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한 다 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는 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셔야지 남습니다. 성적은 학기 종료 후 교수님께 사무국에 한 달 약 한 달 후 일괄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학우분들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UGS 그 홈페이지에 학생 등록하십시오 라고 또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항상 안내는 이메일과 문자로 또 각자 해드립니다. 트랜스크립트는 학기 종료 후 두세 달에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하며 발급 수수료 및 해외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결제하시면 돼요. DC바 시험 응시 원서 접수에 필요한 로우스쿨 서티피켓은 학기 종료 후 두세 달 후에 레지스터 학적과에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스캔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무조건 사무국에 우리 강시장이나 이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복잡해. 우리 법대생들, 특히 법대생은 신청하고 서류 띄고 이런 거 짜증나잖아요. 그쵸? 특별히 이렇게 법대생들은 이 절차가 좀 어려워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그래서 ABA B 승인 로스쿨 즉, 국내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자의 경우 ABA 승인 로스쿨에서 UB 시험 과목으로 최소 26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정 보이시죠? 다 규정에 따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UGS의 간단한 설명이나 비학위 과정, 취득 과정이나 그다음에 여름 학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그 다음에 양의사한테 개별적인 상담은 해주시면 되고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등록이나 그런 절차는 저나 양의사나 강시장이나 이과장한테 편안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의응답 편하게 질의응답 하세요. 편하게.